저희 오늘 고용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아, 예. 아이. 아,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야외에 나가서 특이한 생물을 잡을 건데요. 제가 혼자 잡긴 뭐해서 한국에서 헌터를 하시는 분을 제가 고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물이고 어떤 분일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츠기. 네, 여기 아 이제 채집소 도착했고요. 여기 아 저기 계시네. 저희 오늘 고용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아, 예. 아, 많이 잡으셨어요? 아, 지금 뭐 여기 널려 있지 뭐. 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어, 저 처음 봐요. 처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뭐. 어.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게 명수산다리 해벌레라고. 그 손 넣으면 잘리는 거 아니에요? 잘려요, 잘려 조심해. 아,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잡아드려요? 예. 내가 할 때 이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살살 옆에 이렇게 좀 파고. 자, 이렇게 자 라삭 라삭 사무라이. 어, 라삭 라삭 그 주문이에요? 라삭 라삭 사무라이. 자, 이렇게 털면은 이제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 어디요?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건가? 예, 없어 여기. 이거 헛집 집 이사했네 여기. 옆에 이사했네. 아, 옆에 있었네. 네, 옆에. 네. 자, 이게 파면서 여기로 올려버린 거. 방금 뭐 하나 터진 소리 나는데. 얘는, 얘, 아하, 얘도 있었구나. 와,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네, 상만이라고 버리면 돼요. 자, 흙을 너무 많이 올렸는데 괜찮아요. 찾을 수 있어요. 자, 자, 보자. 이게 그 산에만, 산에서만 산다는 그 잠자리 아닙니까? 이거? 그쵸, 그쵸. 얘 뭐 하나 움직이네. 뭐 하나 두더지. 이 새끼 두더지 있어요. 보세요. 어, 두더지가 그렇게 작아요? 나 이제 나온다. 나, 아이고야. 기레기 이거 나왔다. 와. 해보시면 이 개미귀신 명주 잠자리 레벌레 새끼. 자. 와, 여러분들. 우리 헌터님께서 명주 잠자리 레벌레를 잡아주셨습니다. 와. 그, 뭐 몇 마리만 더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몇 마리? 네 마리.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 이건 아닌데요, 부모님? 왜요? 여기 구멍이 그냥 뚫리는데요? 어? 뱀 아니에요, 이거? 미국 가져 있나? 자, 여기 또 애벌레, 명주 잠자리 애벌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갑시다. 가자. 아, 와! 반갑습니다. 아, 진짜 헌터 맞으시네요. 어, 가지세요. 아, 한국에서 선물. 한국에서 헌터 있는 거 처음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 아닌데. 왈라떡 국가이. 파이어! 와, 지금 두 마리 잡아주셨고요. 제가 사실 몇 마리 잡아놨거든요. 이 친구들 풀어주고 갈게요. 근데 이제 체형을 보시면은 머리랑 배 쪽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자, 해서 우리 헌터분은 양양으로 보내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사실 잡아놓은 개미귀신이 있는데 이 개미귀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노멀노멀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어마무시한 친구가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어마무시한 친구가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굴을 안 파는 습성이 있어서 한번 꺼내볼게요. 얘 진짜 무서워요. 아, 이거 꺼내기 전에 목에 떨어뜨려볼까? 자, 한번 귀뚜라미 떨어뜨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셨어요? 어? 아닌가? 어? 아닌가? 오, 저기 땅에서 뭔가 꿈틀꿈틀 내죠, 두더지처럼. 자, 여기 있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는 우리 충갈농장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인천 쪽에서 채집을 하셔서 저한테 기증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다. 야야야. 오, 숨었어. 오, 여기 있다. 나왔다. 자, 여러분들 짜잔, 바로 이 친구는 왕 명주 잠자리입니다. 와, 이거 보시면은 턱이 엄청나게 크고요.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짜잔. 자, 보이십니까? 이 친구가 왕 명주 잠자리, 그리고 이 친구가 일만 명주 잠자리 유충인데요. 진짜 이 친구들이 크기가 천차만별이고 우리나라에는 개미귀신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일 제일 흔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거는 이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굴속 안에서 보는 잠자리와 애벌레의 수체가 굉장히 다르게 생겼고 또 잠자리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선은 조금 있다가 먹이 사냥하는 걸 보기 위해서 오야야야야야야야야 힘 엄청 준다. 오, 게다가 흉 넣도록 할게요. 쪼쪼쪽. 우와,
너도 들어가라. 와, 얘네는 진짜 고온 모래 속에서 보통 살아가는데 진짜 해안사구에 엄청 많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딱 굴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한 마리만, 기드라미 작은 거 한 마리만 사냥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굴에다가 한 마리만 기드라미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냥하는지. 어? 어? 이게 없나? 오. 오, 벌써 물었다. 오, 야, 그냥 같이 나왔어. 뭐야, 이거. 야,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오. 와, 진짜 먹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 핀셋을 잡아서 귀뚜라미가 빨려 들어가지 않았는데, 와, 자신의 몸보다 이제 세네 배가 큰 먹이까지 이런 식으로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오. 와, 끌고 들어가네. 우와. 이런 식으로 개미 귀신들은 강한 턱으로 이 곤충들을 붙잡고 모래 속을 어느 정도 파묻게끔 당기고요. 그 다음에 턱 위에 있는 소화액을 이제 친구들한테 주입시켜서 녹여서 흡집을 하는 식으로 사냥을 해서 먹는데요. 이 상태에서 살짝 잡아 당겨 볼게요. 오, 다시 들어간다. 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가면서 먹고요. 제가 이 친구를 잡아온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분명한 거는 여기 안에 고치가 있을 건데 고치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안에 미럼 시체가 있네. 이 친구들 개미 귀신 또 나왔죠? 네, 얘네들은 동쪽 폭식도 하니까 같은. 오, 여기 있다. 자, 짜잔. 와, 보통 3년까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종령이 되면은 이제 입에서 실을 내뿜어서 이제 모래로 이제 고치를 만듭니다. 아마 이 안에 애벌레 아니면 뭐 전용 상태의 친구의 종령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잠자리와 굉장히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 단단해. 은근히 단단해. 오, 야, 너무 단단한데? 우와. 야, 이거 안 돼. 야, 단단합니다, 진짜. 아, 지금 아쉽게도 지금 번데기가 돼 있지 않았어요. 자, 아쉽게도 제가 타이밍은 잘 맞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용 상태여서 이 상태로 정상적으로 번데기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이 친구는 관찰 완료. 아, 자, 여러분들 아무리 파도 번데기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지만 사진으로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명주 잠자리 번데기입니다. 그리고 명주 잠자리는요, 우리나라에 약 11종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약 600여 종이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먹이를 주는 이 왕명주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진의 친구이고요. 사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겼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사진, 이 친구가 굉장히 신기한데요, 바로 에알락 명주 잠자리라는 친구입니다. 와, 색깔이 되게 독특하고 이끼랑 은신 효과가 굉장히 대단한 친구인데 더 독특한 거는 모래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오, 사냥 성공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와, 이러니까 개미지옥이라는 명칭이 붙죠. 이렇게 끈질긴데. 와, 대단합니다, 진짜. 와, 부채꺼나 이 에알락 명주 잠자리는 이끼와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육지에서 생활을 하고요. 지금 사냥한 친구는 왕명주 잠자리인데 일반 명주 잠자리와 다르게 굴을 파지 않고 그냥 턱만 내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아예 귀뚜라미가 다 들어가 버렸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친구의 특징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벌써 귀뚜라미가 거의 반쯤 쪼그라들었습니다. 와, 흡집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 명주 잠자리는요, 자연에서 이제 작은 개미나 곤충들을 잡아보면서 성충이 되면 땅속에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서 이제 모기나 날파리들을 많이 먹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익한 곤충이고요. 제가 다음에는 이 에알락 명주 잠자리를 한번 채집해 볼 예정인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제가 조만간 또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고 하면은 굉장한 친구들 잡으러 바로 이 수수개를 잡으러 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생물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생물을 보고 싶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양한 불개미 사육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할 건데 아마 엔츠 캐나다님이랑 비슷한 사육 방법으로 테마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생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